네,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900만 원입니다. 10번째 참가자 조슈아님, 거래 진행하시겠습니까? 저... 하겠습니다. 네,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슈아랑 필요한 거 있어? 아, 빨간 거. 빨간 거? 슈아 형. 따라 네. 줄게. 몇 개 필요해? 나 한 장만 필요해. 슈아 형, 슈아 형. 뭘 또 받으세요. 나 돈 얼마 없긴 해. 응, 돈 얼마 없잖아. 승현이 도와줄 거야? 도와줄게. 근데 따면 100 주고. 따면 100 줄게. 어, 안 따면 100 안 줘. 그럼 다시 주면 상관없어. 너가 100씩 가져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 맞아, 맞아. 의미 그래서 없어. 내가 주고. 맞아, 형이 가져가는 게 맞지. 둘이서 해서 멋있게 이긴다. 그래, 너의 명예를. 그게 멋있네. 너의 명예를. 다 물려드리리라. 네. 지금 바보 짓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너 지금 너의 처음의 희생이 나에게 유리함이 준 거면 괜찮아. 우리 한번 해보자, 멍청이 둘끼리.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 멍청이 둘끼리 한번 세상 이겨보자. 할 수 있지. 뭐 도움 받을 필요 없으시죠? 둘이 내 차례. 일단은 괜찮아. 일단 가져가실래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 50만 주시면 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비행기 타고 막 마음 편하게 갔다 오세요. 50만 주시고. 만약에 이기면. 네, 이기면. 만약에 이기면. 네. 만약에 이기면. 저 돌려받는 좋아요. 카드니까 얘. 이제 다음 판을 좀 이제 더 걸어야 되는 게 이거를. 你有包吗？有。你确定吗？要花吗？我缺两个。我需要飞机。那你拿飞机，随便拿。OK。一个。 보스 필요하지? 아니야, 두 판 아직 남았어. 단판가 맞는지 다 단판 맞는지. 두 판이 남은 게 아니라 아니야, 제일 많이 판에서 해야 돼. 맞아, 맞아. 천만 판에서. 맞아, 맞아. 이걸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저도 스톱 두 개 있어. 네가 버스로 쓰는 걸 누가 스톱을 해? 스톱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 좀 해봐. 호청도 있어 지금. 싸게 드릴게. 뭐 필요해? 요거 500. 돈이 요거 500. 없어. 요거 500. 교환은 안 되나요? 어차피 가득 같은 가격이면은. 네. 이렇게 교환 가능한가요? 어떻게요? 이렇게 스탑이랑 보스랑. 아, 저는 근데 사실 보스가 지금 필요 없어가지고. 500, 500이라길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거 1000까지도 좀 약간 구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원래 값어치 올라가는 게 맞아. 계속. 네. 올라가야 되지. 1000, 1000. 나를 도와줄 수..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그니까 지켜줘? 근데 휴원 스톱.. 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 돈이 진짜 없거든? 이거는 근데 지켜줘야지. 그러면 지켜줄 그치. 사람을 구해야지. 차야 되는 거. 근데 왜냐면 너가 이거 지켜줄 사람을 못 구하면 애들이 이따가 아까 우리 상황 봤지? 스톱 하나에 그러니까. 500, 400 이렇게 파는 거. 근데 그렇게 사서라도 보스를 쓰면 어떻게 지켜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스탑, 지켜줘? 스탭 있는 쓰지 애들을 쓰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애들한테 돌아다니는 거죠.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보스는 단상 위에 카드를 올려놔주세요. 아, 승관이 귀엽다. 카드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네, DA님 말씀해주세요. 300. 뭐? 300? 민규 보내는 거. 쓰세요. 네, 민규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보스가 자신의 인물 카드를 활용해서 다시 카드를 채웠습니다. 지금 보스를 먹어보는 것도 돈이 낮아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얘한테 태클을 안 걸잖아. 아, 그치. 그게 그런 건 네가 판단해. 그럴까? 보스가 자신의 인물 카드를 활용해서 다시 카드를 채웠습니다. 모든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8번 남았어. 다 채웠어. 네, 더 이상 없으시면 5초 세겠습니다. 5. 4, 3, 300. 슈아 형 보내는 거. 카드 쓰기 작전인가? 쓰세요. 쓰세요. 아, 쓰세요? 너무 좋아!
저 쇼아를 고용하는 스킬. 오. 200. 여행 안 보내는 거 200. 200. 900밖에 없는 형을 왜 그렇게 200씩이나 가져갔어요? 안 받아? 안 받아? 어떻게 할 거야? 사용할 거야? 100. 어, 배, 배도 오케이. 100. 오케이. 너무 싸게. 아, 나한테 200 큰다. 그럼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제 쓰면 안 돼? 4. 투샷카드 안 나올 것 같은데. 1. 이제. 네,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스는 은행에 가서 배당금을 받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이어서 홀타임 카드는 계속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어렵네, 어려워. 명우야, 아깝다. 뒤로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그치?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잘 판단해, 잘 판단해봐, 너가. 다음 누구지, 다음? 접니다요. 아, 정한이 형이구나. 이번 프로젝트부터는 기본 배당금이 40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와, 맛있겠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2,400만 원입니다. 야, 맛있다. 네, 11번째 참가자 정한님, 거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가야지. 네, 이번 프로젝트의 보스는 정한님입니다. 정한아, 네. 어떻게든 일단은 정한아, 네, 일단은 다 100만 원만 줘요, 저는. 아, 그냥 이기면? 네, 그냥 일단 보다 내가 그냥 가져가요. 그냥 가지고 와. 그냥 많은 게 좋으니까. 정한이 형, 나랑 지훈이가 초록색이네. 그냥 일단 그냥 어떻게든 도와볼게. 오케이. 어. 일단 그러면은 초록색을 하나 가져갈게요.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정한이 형. 그냥 가져가?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뭐 나중에 뭐 그냥 뭐 예, 언제든 예, 예. 만약에 이기면 100만 가져.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건 아니었어. 나중에 필요할 텐데. 나중에. 내 여행 카드 진짜 많이 나온 거 알지? 지금 여행 카드가 없을 거야.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뭐 50만 원을 원해요, 100만 원을 원해요, 뭐 아니면은 관계성을 원해요. 뭐 원하시는 게 뭐? 한 150. 150. 일단 다른 사람 찾아가볼까? 일단. 오케이 일단 이렇게. 우리. 어 일단. 오케이 원우가 노랭이지. 어 오늘 어떻게? 좋아하죠? 그냥 쓱? 아니면 뭐 돈을 원해? 아니야, 한 번은 우리 뭐 거래했으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감사합니다. 형 필요한 거 더 있어? 돈 줄 거 있어? 그냥, 어 빨간색이 있으면 좋아. 있어? 어 도와주시면 뭐 그냥 네. 그럼 50만 원? 어, 드릴게요 50만 원 100도 아니고 50. 어, 근데 형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50 받는 거 괜찮아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주신다면? 네, 주신다면. 오늘 혹시 도와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 없으신가요? 아니 뭐 좀 보상이 있어야. 뭐 어떤 걸 원하세요? 난 지금 다 필요해.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근데 이게 50만 원, 100만 원 맞죠? 잘하고 있는 거긴 한데 50만 원, 100만 원 주면 안 되는데 2,400인데 50만원씩 8명 주면은 2천만원 남는데 뭐 난 이거는 얼마든지 빌려줄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적이 없어 지금 정한이 형 일단 100만원으로 100만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100만원? 네. 지금 정한이 못 막아 저거. 야 카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 조슈 어떻게 150? 150. 너 절대 못지. 와 2천. 와 카드 엄청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거의 뭐 카드가 수천인데 저도 나중에 다들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저렇게 많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야, 일단 비행기 한번 태워보자. 아유 도경 카드 예. 아, 일단 어차피 끝난 것 같은데 비행기 좀 태우고 어. 제일 가자. 보스 없나 보스? 야 보스 나한테 500씩에 좀 팔아봐 봐라. 500에 줄 거야? 내 거 보스 살래? 근데 250밖에 없어가지고. 나 빨리 비행기 태우자. 엄청 많을 거여가지고 여행 많이 보내줘야 돼 일단. 저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주지 말걸. 비행기 없어. 아휴 일단 비행기 한번 태울게요. 400만 따주세요 400만. 죄송합니다. 카드가 너무 많아. 네 우지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근데 막 빌려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약간 사기가 돼버리네요. 너무 쉽게 빌려줬어. 네, 보스가 본인 카드로 채웠습니다. 다시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아, 진짜 유희원 카드 같아. 지금 도형 수소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 3, 2, 1. 네, 승관님 말씀하세요. 우지 형 보내는 거. 어, 네. 300. 죄송합니다. 승관이 카드도 안 돼요? 네, 승관이 우지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녹색 카드 한 장이 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빌려주고 지금 다 맡고 있냐 저걸. 아, 빌려주지 말걸. 네, 보스가 본인의 카드로 다시 모든 카드를 채웠습니다. 바보짓 한 거네 약간. 형이 너무 도와주긴 했으니까 또 안 줄 수도 없고. 더 이상 없으시면 5초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 4, 와, 2400. 3, 2, 야. 1. 와. 네, 프로젝트가 와. 완성되었습니다. 야, 야, 여기에 그 카드들을 쓰지, 내 거에. 야, 2400에 쓰지. 그러기네. 야, 와, 2400. 야, 진짜. 윤정하는 윤정한이다. 형, 이거 나눠줄 사람 많이 없지? 그러니까. 싸게 안 쳐도 이기네. 그래도 돈 많이 땄는데 50짜리 말고 100짜리 주지 않을까? 그래도 초록색에 내 얼굴 했으니까 좀 주지 않을까? 라고 마음의 소리를 뱉어봤다. 50 말고 100으로 주지 않을까? 형이 그래도 나 용돈 주지 않을까? 일단 나 50 네, 주세요. 그, 네, 그 어디지? 승관이 거가 네. 빨간색이죠. 축하드립니다. 난 그래도 고마워. 네, 또 어떻게 50을 주니? 너무 고마워요. 그래, 또 이렇게 잘 도와줬는데 또 도겸이 도겸이 내가 맨 첫 번째로 얼굴. 아, 그치 그치 그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부의 세계입니다. 저희 부부는요 50을 주면 100을 받아요. 저희는요 이래서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줘야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잠깐만 조금 용돈 주실게요? 어? 용돈 필요하면 어 감사합니다. 아싸 아싸 300만 원이다. 정한이 형 용돈 줬다. 여가 그럼 마무리 정산 하셔야죠. 어 마무리 정산 하시죠. 제가 3분의 1 드리기로 했죠. 야 다 날라가. 아 이렇게 그럼 그냥 만약에 내 것 때 따면 그냥 너 나눠줄게. 그냥 내가 너 나눠줄게. 500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이 있거든요. 이거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맞죠? 오케이. 이어서 다음 프로젝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2천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12번째 참가자 우진님 거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우진님이 이번 프로젝트의 보스입니다. 보스 왔어요. 보스 보스. 깔끔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예. 그냥 도와주시는 분 모두 뿜빠에 갈게요. 어? 모두 뿜빠에? 야, 그럼 저기요 천재인가? 일단 잠깐만 그럼 왜 안 나가? 천천히 일단 본인 거 가져가세요. 아 이것도 본인 거 가져가세요. 일단 본인 가져가시고 방송을 또 재밌게 이끌 줄 아네요. 제가 필요한 거를 부를게요. 네 오케이 선발할게요. 예예 다 그냥 좋은 곳이네. 예, 공평하게 가를 겁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자 일단 그냥 일단 채워 넣을게요. 자 손 들고 있는 거 봐. 저요 아, 다 있구나. 다 있어 뭐, 다 있어. 일단 다 있어요. 아 다 있긴 아, 하네. 다 있네. 일단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약간 태클 걸지 말하네 지금은. 자 어 완벽해. 빨간색이 누구더라? 빨간색 누구지? 디노 승관 슈아. 슈아형 하겠습니다. 모든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끼치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비행기 없냐? 비행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빨간색 조슈아는 없지 않냐? 얘들아 비행기가 없냐 이제? 조슈아는 여행을 너무 많이 가지 않았냐? 여행 너무 많이 갔어. 여행 갈 사람 있어? 여행 보낼 사람? 나 너 보내야 돼. 나 다 보내 다 준 거야. 이제 빨간색 카드가 비게 되었습니다. 우지야 한 배만 주면 조슈아 영이 있네. 아 쓰세요. 쓸게요. 오 조슈아 오, 렛츠고. 조슈아 여행 카드 사용했습니다. 우지야 진짜 없다 우지. 저 도와주시면 무조건 뿜빠예요. 저 도와드려요. 가위바위보. 빨간색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가위바위보. SK 조슈아가 유리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네, 아 잠깐 조슈아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가위바위보. 아 그래? 저 조슈아요. 호시운조 호시네 슈아. 앞에서 네 앞에서 둘이 가위바위보 앞에서. 호시대 오리지널 조슈아. 여기서 조슈아 비행기 또 있으면 레전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싸. 아 호시 예. 조슈아 비행기 없나요? 조슈아 비행기 아싸 뿜빠이다. 호시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치실 분 없으면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인생 역전이네. 어? 아니야, 나 돈 없어. 반띵에 준다 1,000만 원이에요. 천만 원이야. 어? 1. 네, 프로젝트가 와. 완성되었습니다. 와. 어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 와. 수고하셨어요. 어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익 분배 5대5인가요? 5대5입니다. 와. 대박이다. 무조건 5대5예요. 아. 너 성공했다, 너 성공했다. 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호시야. 야. 호시야, 너 줄을 잘 탔네. 제가 라인을 잘 타긴 합니다. 라인을 잘 탔네. 우라인이야, 우라인. 아,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우, 나 또 이게. 영화 씨. 와, 아, 역시. 가만히 있는데 돈만 벌네. 이게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인 사실. 거야. 머리도 안 쓰고. 어, 이거 호시우지. 그럼 지금부터 다음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1,600만 원입니다. 우와. 이번 프로젝트의 보스 도겸님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프로젝트 보스는 도겸님입니다. 화이팅이고요. 파란색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노란색 필요하면 얘기해.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얼마요? 그냥 빌려줄게. 아, 그래요? 고마워. 일단 도겸 할 수 없어. 제지가 스톱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에이사, 너 보스 카드 슬슬 해야 돼. 일단 스탑 있는 한 두세 명을 네 편으로 끌어들여. 뭐 얼마를 나눠줄게, 얼마를 그 해도 끌어들인 다음에 일단 아까 수아 형은 거의 그렇게 죽였어. 그치, 끌어들인 다음에 나머지 스탑 있는 애들한테 돈을 나눠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다시 판 다 다저장 봐봐. 초록색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초록색 그냥 빌려주시나요? 네. 아, 진짜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노란색 뭐 빌려주시나요? 어, 빌려드리죠. 그냥요? 어? 제가 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빌려주는데. 아, 좀 여유가 있으신가 보네. 죄송합니다. 여유가 있으신가 보네. 돈이 150만 원. 필요하신 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돈 좀... 얼마 주실 의향이? 얼마 주실 의향이? 50? 50? 야, 이제 한 장 한 장이 이제 50이 아니라 500이 될 수도 있어. 그치. 아니야, 이제는 카드가 똑값이야. 다음 판에 5장씩 받아, 이제. 그러니까 이번 판이 제일 비싸. 이번 판이 제일 비싸. 이번 판은 비싼 게 맞아. 아니면 일단은 가지고 있을게요.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좀 더 예, 신중하게. 예, 예. 좀 신중하게. 예, 예. 네,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배 그게 낫다. 나 좀 클 줄 알았는데. 세 장밖에 세 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 준이가 있구나. 카드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준이 여행. 준아 간다. 준 여행 300이요? 나 간다. 준아 다녀. 여기 나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네. 잘 돌려봐. 아니야, 빨리. 그만 해. 준 여행 300 하세요. 네? 네, 에스쿱스가 준 여행 카드를 썼습니다. 다시 파란색 카드 공석이 되었습니다. 도겸 씨 파란색 카드 채워드릴까요? 얼마요? 200이에요. 나는 100이요. 100. 네, 다시 파란색 카드를 채웠습니다. 아, 네, 너무 내려가는데, 시세? 아, 이게 너무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그럼 제가 돈 다 가져봐. 막아야 돼, 일단 막아야 돼. 5, 4. 어차피 단판에 카드 받아. 3, 2, 1. 준 여행이요. 500. 500이요? 하세요. 우와. 오. 아오. 파란 카드 적고 600에 팔겠습니다. 도겸씨, 저 500이요. 야, 그럼 내 거 막는 게 쟤는 이득이었을 텐데. 아유. 나는 400. 그럼 저 350. 저 300. 저는 제 이 카드를 쓰겠습니다. 아, 있네. 고용 카드를 썼습니다. 누굴 고용하실 건가요? 준 카드를 쓰겠습니다. 준 카드로. 다시 카드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5, 4, 없어. 5, 4, 없어, 없어. 3, 2, 1. 스탑 안 쓰는데 500. 전 끝입니다. 스탑 안 하는데 500. 이거 하면은 그냥 500 저 주고 그냥 350까지 400 갈게 그럼. 350. 400. 왜냐면 스탑이 진짜 스탑 같이 못 가네. 400도 싸. 400도 싸. 진짜로. 450. 400. 400. 더 올라가요. 4. 400. 예, 500. 450. 4, 3. 지금 500이에요. 4. 아, 500. 2. 500. 오케이. 500. 500 체결. 왜?
아, 그런 게 어딨어요. 3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쓰겠습니다. 어이! 승관이 떴어. 스탑이야? 스탑? 스탑 카드로. 스탑 카드. 고용 카드. 쓰는 걸 막는 걸. 400 주시겠습니까? 와, 그러면. 와. 1900에다가. 그러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걔는 뭐가 남아? 아, 저 괜히 했다. 지금 쓰라 할 걸. 와, 저 인정할 지 나. 아니, 딜. 딜을 너가 한 거잖아. 형! 500, 500! 왜 도발을 하냐고! 두겸이 형, 100 낮췄습니다. 얼마요? 안 쓰는 거에 400이요. 파란색 많아. 쓰세요, 쓰세요. 어, 써. 써요. 다시 파란색 카드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도겸아! 너가 나 도와준 거 있으니까, 줄 거 있으니까 50에 줄게. 50. 양심은 있으시네요, 양심은. 아니, 당연히 너 도와줘야지. 너도 네. 가져가야지. 일로 와, 주면서 한 대만 맞아. 네, 다시 파란색 카드를 채워서 모든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그럼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도겸아, 너 얼마 남았어? 잠시만요. 저도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얘가 제일 무서워. 너 얼마 있는데 대체? 변종이야, 변종. 네가 얼마 필요한 건데? 너 200 있으면서 어, 지금. 나 없어. 어? 얼마 모아서 몇 등 하려고. 나 없어. 뜯어야 돼. 고맙습니다. 도겸아, 너 얼마 있냐 지금? 그래서 그 말해야 돼요? 아니,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안 말할래요. 안 말하면 내가 그냥 써버린다. 써. 뭐 했을 건데? 어떻게 했을 건데? 정한. 예. 얼마? 3배 주면 안 쓸게. 쓰라 그래. 근데 카드 없어. 싸게 줄게, 내 거. 도겸아, 형도 있어, 이거. 쓰세요. 알겠어. 다시 파란색 카드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도겸 씨. 50이 드릴게요. 오호. 네, 다시 파란색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멋있다.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스탑. 네. 이 한 장에 당신 전 재산. 이야, 재밌다. 어, 잠깐만. 근데 스탑이 안 돼. 뭘 스탑하는 건데? 스탑을 못 써. 아, 까비. 아, 아깝다. 자꾸 이상한 회방이 나와. 저, 진행자님, 명예훼손죄 신고 안 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도겸아, 나 안 쓸게. 안 쓸게. 이거 되게 감정이 상하는 게임이군요. 이거, 잠깐, 이거 형 쓰고 얘가 이거 해서 전 재산 뺏은 다음에 나누면. 안 돼. 도겸이 진짜 속상해. 네,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권순영. 아니야, 근데 도겸아. 어, 근데 싸게 먹힌 거야, 진짜로. 아, 가져가긴 한 번. 야, 도겸아, 너 이번 판 잘했다. 잘한 거야. 잘했네. 감사합니다. 도겸아, 진짜 잘했다, 이번 판. 스탑을 내? 아니, 아저씨. 아니, 내가 뭘 영향을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까지 11개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영향력 카드 5장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드디어. 이제부터 이 카드 값어치를 알아. 이제 정확히 알아. 이제 알지. 마음에 들지 않는군. 본인이 게임오버 카드 상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정하다 주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료 시점에 상금이 가장 많은 게임 때문에 오늘 형 50 괜찮으십니까? 아, 100점을 줘야 돼요. 1600이었는데 저도 지금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야, 그래도 이거 협력카드 하나인데 협력인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아, 당한 건 알지. 호되게 당한 걸 좀 봐주셔서 50만 알아. 그래도 협력. 도구마. 예. 이 카드 있니? 있죠. 몇 개 있으세요? 나 이거 두 장 있어. 저도 두 장. 어? 저도 두 장 있어. 두 장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한 빌려줄 테니까 만약에 따게 되면 나에게 정말 100만 원만 줘. 100만 원? 그러면, 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어느 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정해보자. 퍼센티지? 오케이. 그러면 최소 50에서 100 금액을 보고. 50에서 100? 어. 오케이. 만약에 그 프로젝트 실패, 그러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걸로 칠게 내가. 오케이. 땡큐. 그럼 난 땡큐. 오케이. 저보다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이거 나 안 도와줄지 몰라요. 아이,
내세 직선지. 아, 아쉽네요. 너 몇 번째야? 아, 다음. 나네. 니시어를 가면. 나 많긴 해. 미어지가. 난 니 깨워려. 我以为我是第三个上去，不是因为我第二个上嘛。第三个呀，我也想试一下。那我也试一下。等我上去的时候，你把你能给的都给我。 오케이. 둘이 걷는 거 다 반만? 네,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2,400만 원입니다. 와, 세다. 이번 프로젝트의 참가자 에스쿱스님. 와, 쿱스요. 거래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이번 프로젝트의 보스는 에스쿱스님입니다. 저는 우승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오늘 우승을 하고 싶다. 저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형 아까 나 도와줬으니까 저도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뭐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 그리고 형, 나는 식가야? 형이 주고 싶은 대로. 한 잔 필요해? 응, 가져. 어떻게 세 분 중에 뭐 보스 한 장 있는 사람? 나 보스 있어. 있어? 먹으면 3분의 1 어때? 3콜? 좋아. 나한테 한 장만 줘. 그래서 이 결과로 먹으면 내가 두 장 있거든. 3분의 2, 3분의 1. 형, 보스 몇 장? 형! 나 몇 장 있어? 그래도 몇 장? 그러니까 난 승관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승관이가 이기를 뭔가 상품을 얻는? 약간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더라고. 그 뒤는 돈 없어. 왜냐면 다 벌어줬으니까. 승관이한테? 어. 아.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약간 명예를 택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상품을 택할지. 그러면 너 이따 혹시나 내가 보스 필요할 때 한 장만 넘겨줄래? 있지. 아니, 마지막쯤 해. 그렇지만 그 보스를 캔슬할 거야 애들 분명히. 근데 그때 한 번 더 보스가 다 나왔을 때 보스 잡을 거고. 또 어차피 또 캔슬할 거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냥 보스는 무조건 캔슬이 돼. 그럼 이제 형을 1위로 몰아주는 거잖아. 네,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쿱스님, 달리기로 빨리 한 번 와주실래요? 집에 가서. 그럼 지금부터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은 빠르게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게임 시작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행기 거래 안 합니다. 우와. 내실 분 내시고, 그다음에 그걸 막아주는 분께는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줄이겠다 속셈인가요 혹시? 네, 비행기를 다 없애려고요. 없애겠다. 네. 네. 혹시 비행기를 제가 내고 제가 막아줘도 되나요? 그치? 둘 다 생긴다.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비행기 내고 다른 분이랑 가격을 제한 딜을 하세요. 얼마나 후하게 주길래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야야 너 얼마 있어? 내가 비행기 낼 테니까 네가 막아줘. 내가 딜을 비행기 낼게. 내가 왜 막아? 너 받을 거 아니야? 네, 막아주면서 난 반칙해. 5 4 죄송합니다. 저 디노 비행기 태울게요. 누구? 디노. 네가 막아줘. 그 빨간색 카드 한 장이 돈 받아. 저기요 사장님. 사장님 제가 디노 막아드리는데 혹시. 그러니까 두 분이 거래하신 것 같아서 빨간색 안 받을게요. 다른 분 받을게요. 거래 안 했는데요? 빨간색 다른 분 받을게요. 저는 응원해요. 거래했던 증거가 들켰군요. 들켰어. 나만 쓴 거지 뭐. 그러면은 혹시 저 비행기 스탑을 300에 사실 생각 있나요? 500 드릴게요. 500 감사합니다. 그럼 저 스탑 쓰겠습니다. 네, 정원이 스탑 카드를 사용해서 디노 여행을 막았습니다. 다시 카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승관 비행. 아, 네, 승관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빨간색 카드 한 장이 공석이 됩니다. 쿱스 형, 승관 스탑에 500 똑같이. 저 별로 욕심 없습니다. 스탑에 500? 아, 있네. 조용히 하래요. 너는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스탑을 얼마에 파신다고요?
아까 정환이 형 사신 금액이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정환이 형 사신 금액이래. 근데 조금 할인도 돼요. 저는 도와주신 분 기억할게요. 비행기 태우신 분은 끝까지 우승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다. 제가 비행기 탄 사람 없애겠습니다. 제 손에서 정리할게요. 정리할 거예요? 500? 제 500. 손에서 정리할게요. 500? 제 손에서 싹 정리하겠습니다. 괜히 피곤하게 안 할게요. 500 받겠습니다. 오케이. 와. 다시 카드가 전부 다 완성되었습니다. 와, 본인 빨간 카드 있는데 그냥 받는 거잖아. 저거는 의리로 움직이는 거야. 좋은데. 저 사람은 의리로 움직이는 관계성 확립인데 좋은데? 5, 4. 혹여나 누가 만약에 비행기 날리시잖아요? 저한테 이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젝트 완성되었습니다. 와, 많이 벌었다. 훨씬 돈 잘 버네. 카드 받기 잘했네. 방랑상인 컨셉 좋다. 혹시 돈 잘 버네. 그러게. 우승 노려볼만 하겠어?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100씩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코스 돈을 잘 쓰네. 아, 야, 후회. 코스 돈을 잘 써. 용돈을 잘 줘. 네, 다음 프로젝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2천만 원입니다. 와, 2천만 원. 와, 다 이제 세다. DA 참가자님, 와. 거래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네, 거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你就把你带色的都给我。那明天早上给我拿假装那个包包就好了。명호 쓰고 싶은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쓰고 싶은 쓰세요. 명호야, 하기도 전에 내가 이걸 너한테 팔게. 그냥 너 카드 쓸 거잖아. 아니 너란 필요 없어? 어, 또 있긴 해. 그냥 쓰려고. 팔려고? 어, 팔라고. 와, 감사하네. 아, 너 얼마 있어? 나 250. 돈 없어. 너 필요해. 펠렌세. 어, 가져. 저는 그냥 할게요. 네,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보스는 단상 위에 카드를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도움이 안 됐구나. 나 카드가 없어. 할 게 없다. 이게 내 차례가 안 오는 건 뻔하나. 적당한 금액으로 게임 오버를 사는 것도 야, 그러니까. 방법이지. 내 보낼 사람이야. 얘 금액 높지 않아서. 2000이야, 2000. 별로 안 높지. 이 형 엄청 높은 거지. 나 2400이었어. 2000? 아, 잘못 계산했네? 네,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이 없다면 지금부터 카운트 들어가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왔네. 5, 4, 3, 2. 잠깐만, 하고 있어.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아. 하고 있어. 오. 네, 프로젝트 완성되었습니다. 네. 보스는 인물 타일 카드를 챙겨서 은행에서 배당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아니, 너무 불량 없어. 야, 빌린 카드를 1등했어! 잠깐, 뭐야? 야, 빌린 카드를 1등했어! 너무 불량 없어. 감사합니다. 얼마였어, 저거? 야, 양식은 나눠주겠지. 그럼. 잠깐만, 도와줄 사람은 나눠줘야지. 나도 도와주고 싶었어. 나도. 마음은 그랬어. 싶었어는 뭐야, 아니, 안 물어보더라고. 진짜 제일 나쁜 멘트다. 아, 시작을 일로 갔어. 난 싶었어 안 했어. 난 진짜 싶었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스. 야, 너무 고맙다. 형 없는데? 어. 형 없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형 용돈 줘도 돼? 너 없는데? 난 돈만 안 받았어. 그래도 이리 준다고? 야, 고마워. 내 이상 좀. 이번에 할 게 없어. 내 이상만 줘. 일단은 이렇게 줄게. 아니야, 반반 안 해. 다음 프로젝트 공개합니다. 거기 많다. 3천만 나올 때. 와, 3천만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3천만 원입니다. 나왔다.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현지 나인데 이번 참가자 준님 거래하시겠습니까? 준이가 적을 많이 쌓았어 지금. 준이는 난 그냥 할 거야. 나가서 하나 사봐 어디 한번. 아니, 일단 이걸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거래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너 파란색 있어? 나 파란색 한 장 있어요. 내 거 빌렸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기회야.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 더 덤프도 바빠 그 뭐냐 아니야 그 색깔부터 확인하고 어 아 할까요? 긴장하지 마 준이 긴장, 형이랑 긴장되네. 얘기를 할까 일로 와봐 아 잠깐만 쏘고 싶어 아 고마워 어 그래, 난... 쏘고 싶어 아 뭐 당연히 써도 되는데 나는 얘네 카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많네. 너를 이기게 내가 도와줄게 그랬을 때 어. 반띵 반띵 생각해볼게 봐봐 내, 아니면... 네 생각에 보스 쓸 사람은 있을 거야 만약에 있으면 내가 마지막 쓸게 그럼 내가 수첩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셋이 그러면 동맹을 해 왜냐면 내가 원래 약속한 거 있는데 원래 반등은 명호한테 주고 내가 남은 거 반등이 형한테 줄까? 그러면 우리 셋이 남아 그래? 왜냐면 내가 명호 때 이걸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쓰면 되는 거 만약에 누군가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일단 가지고 가 있어 한 8천만 원 이런 거였으면 재밌겠다 뺏어와 볼까? 지금 이거 보스를 쓰고 캔슬을 하면 쟤네가 또 보스를 쓸 거야 아니다 쟤네가 아, 캔슬이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차, 잠깐만 승관아 일로 와봐 너 보스 몇 개야? 원 보스 몇 개? 원 쟤는? 원 범은이가 하나만 빌려준다고 했는데 난 두 개가 있어 지금 가자, 원래 넷이 있으면 보스가 지금 다섯 개야 하나마다 있으면 보스 두 번 쓸 수 있어 보스 어떻게 몇 개야? 나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두 개 됐다. 그러면은 취소가 많을 거야. 취소를 앞에 다 털고 털는 거. 보스 한번 쓰면 캐스라고. 보스 캐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보스. 그럼 우리 셋이 먼저. 제가 크게 한탕하려고 하는데. 보스 카드? 보스 카드가 있으시죠? 그거 얼마 정도에 파실 의향 있으세요? 아니, 사실 뭐 돈은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스탑 있으세요, 스탑? 스탑도 있죠. 스탑 그럼 그 두 장에. 그 전재산 들까? 전재산이요? 1500? 1800? 1800? 저 얼마 있어요? 저 1400. 1400. 아, 그러면 1200? 왜 갑자기 나왔지? 왜냐면 제가 저거를 지금 3000이잖아요. 저거를 아주 내고 전재산 가져도 저를 이겨야 되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왜 했어요? 그래도 좀 재밌는 그림 어떠십니까? 아, 재밌는 친구네. 솔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세요. 아, 오케이. 보스 있으신 분. 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얘네 하나 준다. 이렇게 셋이 모아. 자, 비행기 태울 애들이 누가 있나 볼까? 아, 긴장됐네. 자, 비즈니스 끊어주십시다. 나 퍼스트로 끊을게요. 어, 퍼스트. 좋아요. 아 속상해 아유 속상해 돈도 없는데 이 형 까불어가지고 네 보스가 고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우지로 네 우지 카드를 썼습니다 야 우지 3명 고용했어 저 우지 세운 거 없다 우지 3명 고용 저 비행기 800이요 아 서세요 쓸게요 오케이 800 비행기 태웁니다 다시 빨간색 카드 한 장이 비게 되었습니다 아, 순간 제주도 갔다. 빨간색 빌려줄 사람 있어요? 그냥 다녀올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있는데, 아, 아까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시 모든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김민규 태국 보내겠습니다. 아, 태국으로 퍼스트인가 비즈니스인가 이코노미? 퍼스트요. 아, 퍼스트. 다시 파랑색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스 바꿔야 되네 어? 이거 보스 바꿔야 되네 준영이 가져가는 저한형이랑 나누고 있어 스탑 한번 쓸까? 스탑? 스탑? 아니 나중에 카드? 보는 카드 마지막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내가 보스 쓰고 내가 아니, 나갔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때려봐 아 아닌가? 때려봐 한 번 남았어 좀 더 기다렸다가 막판에 한번 스팟 준 씨 저 고용 카드가 있는데 아 죄송해요 아 네 지금 차라리 스탑을 빼버려 빨리 보스 혹시 영향력을 더 끼치실 분 지금 쓰는 게 맞는 거 같아 지금 막판에 좀 기다려 5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요 이거 승관 쓰자 쓰는 게 뒤에 두 판 더 남았어 한 판 남았어 한 판 남았어 쓰겠습니다 뭐야 우지 고용 카드를 스탑하겠습니다 오~ 언제 거야 그게? 고용 카드 처음에 썼잖아 아 이 판이 있을 때 다 돼?
녹색 카드 한 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준씨, 준씨! 저 이거 녹색 카드가 제가 있는데 3천만 원이니까 반띵에서 1,500? 드리게요. 감사합니다. 선수 쳤다. 네, 고용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우지할게요. 다시 모든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스탑은 남겨놔야 돼. 다시 모든 카드가 스탑을 쓰는 게 맞나? 형? 지금 여기 있어? 나 없어. 너 스탑 있니? 스탑 있어? 나 스탑 있어. 내가? 나 없어. 저 스탑 카드 우지에 쓸 건데 안 쓰는 거에 500 어때요? 500 진짜 500 싸다. 너무 싸다. 너무 싸다. 500. 안 할게요. 쓰세요. 네, 그러면 쓰시겠습니까? 넵! 네, 민규가 스탑 카드를 통해 방금 고용 카드를 무마시켰습니다. 준씨, 준씨, 저는 이렇게 있거든요? 귀여워. 이거를 천만 원. 요거 천만 원, 요거 900만 원. 안 산다요, 한 표. 안 알게요. 제가 준이한테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 모종의 거래가 있었네. 저 여기 모종의 거래가 있어. 혹시야 천만 원을 팔게. 천만 원? 3천만 원 판인데? 근데 야, 지금 캔슬 있어. 네, 캔슬 있으니까. 아, 캔슬 있어? 보스는 고용 카드를 통해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우지야. 준이 나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다시 모든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우정이 작업을 다 쳐놨어. 아, 정한이의 캔슬이 있어. 나 그럼 쓰고. 원래 보스를 썼으면 좋겠는데 캔슬이 너무 있어. 정한이 형 작업하는 쳐놨네. 나 쓸게. 승아, 보스 써볼래? 네. 정한이 형 캔슬을 뺄래? 나 쓴다. 마지막 타이밍이야, 마지막 타이밍. 맨 마지막, 지금? 지금. 지금. 스탑 쓰겠습니다! 스탑 쓰겠습니다! 와, 다 몰리고 많아? 스탑 있지? 나 없어. 진우 아직 그거 쓰지 않아. 뭐야? 쓰는 게 낫지 않아? 다시 녹색 카드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자, 준씨! 이거 천만 원, 이거 천만 원. 도겸이 안 팔아? 너 초록색 있잖아. 있어. 더 없어요? 혹시 여기? 초록색. 초록색! 오, 뭐야? 얼마? 800! 800! 800! 더 없었어요? 이거 700, 이거 700. 있어? 쓸 거야? 잠깐만, 700? 네? 700? 더 낮출 거야? 700? 600? 더 낮출 거야? 저요! 거예요? 50! 50이요? 야. 아니야. 50? 야. 5! 오케이, 뭐야. 진우. 뭐 하는 거야? 내 말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보스 쓰는 거 아니야? 우리? 보스 쓰는 거 아니야? 없는 상태에서 쓰고 나가면 되잖아, 니가. 내가 카드 하나 날려. 또 우지네요? 네, 우지 카드로 다시 모든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준이 못 이기잖아, 이제. 2, 1, 저... 쓰겠습니다! 뭐야? 먼저 네, 원우님 먼저 말씀하세요. 보스 쓰겠습니다. 와! 보스 쓰겠습니다. 와! 잠깐만. 수영. 정한 스탑 쓰겠습니다. 저는 스탑 쓰실게요. 쓰실게요. 준님이 스탑 카드로 보스 카드를 막았습니다. 네. 정한이 형도 스탑 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때려볼래? 정한이 형도 스탑 있거든? 날려. 먹어. 그냥. 먹어야 돼. 쓰시다. 정한. 뭐야? 보스 쓰겠습니다. 스탑 쓰겠습니다. 아, 스탭 너무 많아. 어? 아, 잠깐만. 이제 정한이 형도 지금 스탑 있어, 지금. 야, 세 명이 동맹이구나. 예스! 네, 야, 다시 스탑, 5초 세겠습니다. 디노 50을 좀 써. 5, 4, 3, 2, 아, 1. 네, 프로젝트 완성되었습니다. 아~ 야, 그럼 얘네 무슨 활동이잖아. 잘했다, 잘 싸웠다. 와, 진짜 잘 싸웠다. 재밌다.
이거 동맹 조합 계속 바뀌는 것도 웃기다. 어, 그러니까 판마다 나갈 때마다 동맹이 바뀌어. 같이 싸우다가 갑자기 다른 세대가 다가 같이 싸우다가. 네,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1,500만 원입니다. 참가자 원우님은 거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의 보스는 원우님입니다. 네, 원우. 원우 이거 가져갈 거면 가져가. 내가 사실 내가 저 금액에 다 먹어도 내가 못 내비는 게 없거든. 그래. 내비는 게 없어서. 저걸 다 먹어도 내가 웃을 거 못해서. 진짜 애매하다. 아, 스탑이 한 명밖에 없단 말이지? 명호가 있어. 스탑 명호가 또 있어. 보스 쓰면 정한이 형 캔슬하고 그 다음에 캔슬을 보스를 그 다음에 우리가 쓰면은 캔슬 없을 수도. 근데 보스가 없잖아. 나 있죠. 카드 좀 봐봐. 내가 이제 그냥 다 줘. 응, 이거만 입고. 어, 내가 너 15개 넘었어.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근데 이거 겨울 막판이야. 보스 있어? 나 어. 나 하나만 받아줘. 어, 스탑 얼마야? 지금! 형 몇 장 있는데? 나 괴롭히고 싶어. 보스 3. 보스 3. 근데 니네는 지금 스탑이 너무 많죠? 나 어차피 그래도. 그래도? 응. 근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승산이 있으면 몰아줄 의향은 있어. 충분히 할보만 생각이 있어. 야, 1등이나 2등. 난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 탑이 너무 지금 치중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그냥 어쨌든 쓸데 없잖아. 나 지금 두 장 있어. 두 장. 지금. 오케이, 일단 좀 한번 생각하고 다시 얘기해도 될까? 오케이. 정원이 이거 스탑 두 개네. 어떻게 어디가 이거? 거기에 그냥. 다 나눌 수 있는데 나도. 명화한테 1등 줄까 그냥? 명호 1등 할래?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방법이 없어. 해보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야, 지금 애매하게 2등인 사람 누구야? 3등인 사람을 킹으로 만들어볼까? 얼마나?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 상위권에 있어. 야, 2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 누구 있어? 잘 대답 안 해도. 2천만 원 이상 저만 있을 거고. 나 3천 넘었어. 3천 넘었어? 막세다. 지금 1등이 누구야? 정한이 형 아니야? 너 얼마 있어, 정한아? 나 기다려봐. 진짜 많구나. 2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너 부스 또 있어? 이게 다 나눌 수 있는데 나 그냥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봐봐. 아, 맞네. 오케이, 형. 2,850만 원이죠. 그냥 준 거야? 아니, 1,850이면 이게 할 수 있어? 1,850에 1,900을 합친... 근데 지금 쟤네들이 다 하나로 합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마지막 판이니까. 아무 그냥 뭐라도? 어. 이거 세 장에 이거 사도 될까요? 네? 일단 뭘 하나 보자. 뭘 하나 보고? 그럼 나는 완전 이거네. 애매해? 너 부자네. 그건 뭐 다 쓸 수 있는 거. 네, 야, 명호야, 너 얼마 있어? 나 2,000. 응? 2,000. 네,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금액이 1등을 절대 못 이겨요. 이거를 다 얻어도. 그래서 2등이나 3등인 사람이 나와서 내가 1등하고 싶다면 그 사람 도와드릴게요. 이 금액으로. 2등, 3등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지. 그래서 자기가 욕심 나는 사람. 2등이나 3등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그럼 나 좀 많아. 너 좀 많아? 응. 얼마 있어? 좀 많아. 좀 많아졌어. 많아졌어? 혹시 그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실 분 없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아니야. 아니 살 있잖아. 네, 더 영향력을 끼치실 분이 없다면 저 원우 비행기를 태운 다음 캔슬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드를 막 쓰는 겁니까? 비행기를 태운 다음 캔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취소. 그럼 다시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더 없으시다면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오늘 미안해, 비행기 한번 태울게요. 네, 승관님. 네. 500만 원 여행카드 사용했습니다. 저 캔슬할게요. 네. 원우 여행 가지 마. 원우 여행 가지 마, 게임해. 다시 모든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번호 여행. 우리도 보스 쓰자. 그러니까 번호 더 넣어놔. 더 넣어놔. 더 넣어놔. 내 거? 나 하나만 써. 나 이미 두 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너한테. 아 씨발 하나 받아왔지. 내가 내 거 하나만 빨리 줘. 어떤 거? 어떤 거? 내 하나만 빨리 줘. 다시 또. 왜 왜 왜? 제 내장 있지? 지금 이렇게 하면 나 지금 나 한 시트 있어. 그러니까 나 왜 내 보스야 보스. 내가 보스해? 1 아니야 명호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먼저 번호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보스 세 장. 네 번호님 보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번호님 보스는 맞겠습니다. 네 번호님이 스탑 카드로 바로 막았습니다. 원우야 너 지금 시야 참 재밌게 한번 가봐. 보시야 보시야 보시야. 아 스탑이 너무 많다. 명호야 그걸로 나한테 딜을 해. 원우한테 뭐 팔 거 없어 지금? 저 사주겠다고 하잖아 지금. 어, 나 보스 팔게. 800. 아니야 보스 안 쓰는 거에 1500. 그래 받으라니 그 말을 왜 못해. 1500 1500. 보스 안 파는 게 1500. 오케이 그렇게. 아 저리 잘 타겠는데. 보스 이거 누가 막아줘야 돼. 안 돼.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왜냐면 지금 보스를 명호가 안 썼어. 그러면은 얘가 보스를 쓰면 명호가 다시 보스를 쓰면 되죠. 또 있어 보스. 어. 아, 나 보스를 쓴다 그랬는데 둘이 합의를 했어. 5초. 난 이제 없어. 스탑이 있어야 돼. 스탑이. 스탑이 없네. 누가 스탑 걸어줘야 되는데. 야, 스탑 걸어야 돼. 스탑.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업 끝내지. 아, 스탑 하지. 넌 1,500 받은 거지? 총 1,500인데 나한테 1,500 주겠대. 그래. 너 돈 많이 벌어서 1등 하라고 차라리. 아. 네, 이로써 모든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참가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하신 분이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순으로 수익금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3위를 아... 차지한 분은 디노님입니다. 어? 아, 그 뭐야? 디노님은 오늘 수익금이 0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 2, 1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승관님 2,700만원이요. 와 많았네. 야 조용히 너 진짜. 야 뿌 조용히 싹 가져간다. 지금부터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오. 오, 오늘의 1위는 정한님 5,100만원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용히 싹 가져간 건 윤정환이야. 윤정환이 조용히 싹 가져갔어. 혹시 보스랑 스탑? 어 스탑 얼마에 사고 싶어? 난 괴롭히고 싶어. 살게 스탑. 얼마에 사고 싶어? 두 개 다 주세요. 천 전에? 네 천에 두 개 다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형 지금 얼마 있지 정환이? 5천. 5천? 5천? 절대 모르겠네. 2위는 DA. 아 아깝다. 가까웠네. 가까웠네. 마지막 거 다 작아서 이길 뻔했다. 300만원. 네 오늘의 상품은 백화점 상품권을 네,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유, 부탁드립니다. 오, 축하합니다. 아유 욕심이 그득그득해가 지금. 아니 왜 다 나를 사기친 거 없잖아 오늘은. 어느 없어 없어. 좋았어 좋았어. 착했고 사람만 도와줬고 그네도 1등 했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멋있었다. 3위 했네. 내 2,700을 쌓아줄게 해줬어. 그래, 3위 했네. 아, 근데 도겸이 50만 원 아쉽네. 야, 여기 있다. 야, 이거 3개월 가냐? 아까 줬어. 미쳤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세븐틴 페스티벌. 아니야, 고인데. 다음에 또 만나요. 우승 놀이십니까? 아니요 안 가죠. 우승 놀이냐고? 응.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말고. 아 그거 말고 그냥. 너 진짜 안 노려? 응 하면 하고 말고. 약간 우승 때문에 막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게임은 열심히 임하는 거고.